안녕하세요. 이 세상 모든 수소를 답하다.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앤서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오늘은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분들 모셨습니다. 창원대학교 정대훈 교수. 안녕하세요. 창원대학교 정대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컨 수소경제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산업부 이호컨 과장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구영모 본부장.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구영모입니다. 혹시 세 분 수소를 계절에 비유하자면 어떤 계절로 비유하시겠어요? 저는 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물이 이제 태동하고 이제 시작되고 새로움이 뭔가 발생하는 그런 느낌? 저는 가을. 뭔가 청정하다? 청정? 청정수소? 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겨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겨울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계절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석유나 석탄, 가스와 같은 에너지로 겨울을 났는데 앞으로는 수소로 그 에너지들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제가 여름하면은 사계절 다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여름을 고르겠습니다. 여름하면 또 열정이 생각나잖아요. 수소가 그 활기찬 에너지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1년 내내 유용한 수소, 이 수소 이야기를 나눠보는 유익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액화수소 생태계 어떻게 바뀌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의 액화점이 영하 253도씨 맞나요? 맞습니다. 기체의 수소를 영하 253도씨 이하의 극저온 상태로 이제 냉각시키게 되면 액화수소가 됩니다. 액화수소 생태계 왜 필요한 건가요? 수소 경제가 이제 대규모 대용량 수소를 운송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대용량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액화수소가 필수적입니다. 기체수소에 비해서 장거리 대용량 운송에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액화수소입니다. 보통 운송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기체수소를 운송할 때는 1회에 한 300kg 운송할 수 있는데 액체수소는 10배인 3톤을 운송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정말 이 대규모 수소 수요에 맞춰서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은 꼭 필요한 거네요. 그럼 액화수소 생태계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인지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액화수소 생태계에 민간 투자를 통해서 액화수소 생산 여건을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기업들이 함께 규제 샌드박스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인천, 울산, 창원 등에서 연간 4만 톤 규모의 생산 설비를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고요. 생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해야 되죠. 그래서 그 수요처 확보가 되게 중요한 맥락인데요. 이 액화수소를 소비하기 위해서 수소 상용차 4천 대 그리고 액화수소 충전소 40개소 같은 이제 이상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진단되었는데 아직까지 인프라 조성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소버스가 한 195대가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이 195대가 가지고 있는 수소 운송량은 꽤 많습니다. 수소버스 한 대당 하루에 한 30kg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대면 하루 6톤을 쓰는 거거든요. 튜브 틸레드가 매일 와서 교체를 해야 돼요. 수소버스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운송할 수 있는 액화수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가의 중국버스가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운송체제를 빨리 구축해서 우리의 기술로 우리 버스를 보급하지 않으면 지금 기술적으로도 접근하고 있는 해외 버스들이 또 우리가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액화수소 생태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액화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5개 충전소를 지정해가지고 정부에서 구축을 하고 있고 내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소 상용차, 버스와 같은 상용차 보급 그리고 충전소 이런 것들 연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이 수소차는 현재 좀 고가이다 보니까 지자체와 운송사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이 보조금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소버스가 전기버스에 비해서 많이 보급이 안 된 이유가 수소버스가 너무 비싸다. 네.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이제 확대해 왔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보조금 규모를 더 키워서 국가에서 더 많이 보조해주고
지자체나 운수사의 부담을 좀 낮춰주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어떤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그 지자체에는 추가로 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서 한두 대가 아니라 50대, 100대 이렇게 대량의 버스를 특정 지자체에 보급할 수 있는 시범 사업도 지금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수소버스가 고가이고 충전소 인프라에 굉장히 많은 좀 돈을 투자해야 되고요. 그다음 내구성이라는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은데 정부에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할 수 있는 좀 정책안을 내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100대 정도 돼 있는데 이게 보급하는 모든 버스로 다 확대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세 가지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액화수소가 소비될 수 있는 수요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수소버스라든지 트럭과 같은 수소상용차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수요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수요처로 잘 수소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액화수소 충전소도 늘어나야 되고 관련된 제도라든지 그 규제 개선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액화수소 기술이 우리나라가 아직은 좀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액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기업도 몇 개 없고요. 궁극적으로는 수소 경제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액화수소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된 부품, 장비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R&D라든지 관련된 기술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소 모빌리티 보급 촉진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지원이 있을까요? 네, 액화수소의 가장 큰 장점이 저장보다는 운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송이 굉장히 대량으로 공급한다. 그러면 운송하고 다시 저장하는 것보다는 그 짧은 시간에 수소를 소비해 줄 수 있는 소비차가 더 많으면 좋은데 앞에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시내 버스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속버스도 있습니다. 고속버스는 이제 8, 9월에 시범 운행을 했고요. 그 결과가 아마 올해 연말에 적용이 돼서 양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경찰 버스가 올해 말부터 이제 실질적인 보급이 됩니다. 8년마다 폐차 시기가 오는데 그 폐차되는 차량의 대수를 다 수소 버스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수소 상용차 성능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더 좋아지는 건가요? 승용차 기술을 가지고 상용차를 만들다 보니까 아직 현재 수준이 이제 월등하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민간에서 연구하는 게 1회 충전에 1000km를 갈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연비도 10% 이상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은 2배 이상. 그래서 지금은 보조금에 의해서 가던 것 형태가 나중에는 보조금 없이도 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이제 날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가격 면에서만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 정말로 이제 수소 상용차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듭니다. 네. 버스를요? 아니, 그러면은 그 버스를 타고 싶은 마음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앞으로 액화수소 생태계가 되면 기존의 기체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액화수소를 뭐 신설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보다는 기존의 이제 기체수소 충전소를 이제 개조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그것을 액화수소로 이제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액화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는 비용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액화수소 충전 모델이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 매몰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형, 그다음에 수소 복합 스테이션 이 세 가지 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하 매몰형 같은 경우에는 액화수소 저장 탱크를 LPG 충전소처럼 지하 경납 시설에 이제 내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저장 탱크가 이제 노출이 이제 최소화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민 수용성도 이제 극대화되는 모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이제 긴급하게
충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뭐 해상이나 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로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복합 스테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버스 공영 차고지 같은 곳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개조해서 기존에 이제 종사자들도 거기서 편의 시설도 즐기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수소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방식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수소는 안전하고 깨끗한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복합 스테이션 모델도 정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 동네에 들어온다면 저는 적극 찬성할 것 같아요. 액화수소가 압력이 낮아서요. 안전하다는 거는 일단 먼저 부과시킬 수가 있어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 관련 법이라든가 안전 기준 등 기업이나 이해관계자들이 갖는 민원사항 혹시 없을까요? 액화수소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사실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라서 관련된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 기준이라든지 액화수소 저장 운반에 대한 안전기준 같은 것들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을 해서 지금 기업하고 관련된 기관들이 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액화 기술은 기술 개발 내실화를 통해서 점차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이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술 개발이 다 되더라도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국산 제품에 대해서 신뢰가 좀 부족하다. 이게 과연 많이 쓰여 본 것인지, 그리고 내구성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들이 있어서 국산 제품이 시장에 진입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수소 제품의 경우에 이런 신뢰성 평가라든지 시험 인증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액화수소 관련된 그런 시험센터를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민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수소 대표 기업들이 모여서 민간 협의체를 만들었고요. 펀드로 5천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액체 수소 생태계에 발맞춰서 그 예산을 활용하게 되면 또 민간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들으니까 액화수소 생태계를 위한 준비가 정말 단단하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수송비 절감을 통해서 수소 경제의 활성화에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액화수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활성화됐다고 하면 육해공을 아우르는 에너지 산업 전반에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뭐 수소 추진선, 운반선 이런 것들 이제 해상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수소 항공기나 뭐 액화수소 엔진 발사체, 뭐 그다음에 뭐 수소 드론, 잠수함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 창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지게차나 장갑차, 그다음에 뭐 조선 항공 말 그대로, 그리고 우주까지 화석 연료를 썼던 모든 에너지 산업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액화수소가 결국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25년까지 수소 상용차 5천 대 이상, 그리고 액화수소 충전소 40개소를 구축하고 또 관련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산화율도 꾸준히 높이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는 수소 이야기. 오늘은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창원대학교 정대웅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이호건 수소경제정책과장, 한국자동차연구원 구영모 본부장, 세 분 감사합니다. 수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